녹번역 2번 출구. 와일드 백패킹.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카시아 길이라고 해서 아카시아 꽃이 많이 핀 북한산과 인왕산, 안산을 연결해서 자락길과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이 삼계산을 이렇게 연결을 해도 정상부를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락길이라고 해서 둘레길 정도의 이제 그 정도의 높이죠. 자락길은 말 그대로 산 자락이에요. 그 능선의 끝자락에 있는 그 부분에 만들어서 그 이름을 자락길이라고 붙인 거죠. 그러니까 올레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착한 길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공원처럼 걸을 수 있게 만든 게 자락길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데크로 거의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길이. 이 이제 삼계산을 연결한 이 자락길하고 둘레길은 이제 산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 하기 때문에 그냥 산책 겸 아카시아 꽃을 보기 위해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은 산책 겸 뭐 가벼운 운동 겸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녹번역 2번 출구에서 나와서 대림아파트, 진로아파트 쪽으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북한산하고 연결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조금만 올라서면은 이제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홍록 배드민턴장이라고. 거기서부터 데크길이 시작이 됩니다. 데크길을 따라서 쭉 계속 가면은 북한산 자락을 쭉 타고 가는 거죠. 계속 타고 가서 끝나는 즈음에 이제 옥천암이라는 절이 있고 거기 한번 들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노란선은 이제 내부순환도로인데 내부순환도로 밑으로 해서 인왕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면 올라가다 보면은 용천약수터 찾아보는 재미가 있고요. 조금 더 넘어가면은 인왕산 자락을 조금 넘어가면은 홍심약수터가 있어요. 물이 좋다고 하니까 홍심약수터도 들러보시고요. 그 밑에 홍제삼동의 개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좀 경사가 쳐 있지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뭐 숲속에 아주 작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개미마을 한번 보시면 살기 너무 좋겠다,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주 이쁘고 정감이 가는 마을입니다. 그거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지나서 계속 인왕산 둘레길을 따라서 계속 남쪽으로 계속 갑니다. 여기 인왕산과 안산을 연결하는 무악지 하늘다리 있어요. 이 다리 때문에 인왕산하고 안산하고 굉장히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만약 이 다리가 없으면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연결해서 가기가 좀 꺼려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잘 만들어졌죠. 무악지 하늘다리 건너서 안산의 데크길로 해서 홍제역까지 이렇게 간 겁니다. 이 데크길 안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밑에 고도표이 사실 고도표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높은 게 뭐 200 정도 듣고 밑에는 이제 50, 60, 70 정도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자락길하고 둘레길, 이쪽 둘레길은 그냥 운동화 신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 쓰고 천천히 돌아도 될 만큼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안 가보신 분들은 서울에 이렇게 잘 만들어진 공원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 특히나 이제 꽃이 필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찾고 있으니까요. 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동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직진합니다. 진로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해서 올라갑니다. 진로 아파트, JR 아파트 옆으로 산이 나오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머리 되겠습니다.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맑아요. 아, 녹음이 짙고 아주 맑습니다. 자취 우리 아카시아 꽃이 조금 올라오면 계단이 나오고요. 계단 옆에 아카시아 꽃. 아카시아 꽃 천지. 배드민턴장 지나서 데크길로 이동하겠습니다. 한이치씨 북한산 자락계 홍록 배드민턴장. 네, 오늘은 북한산, 임양산, 안산 아카시아가 핀 자락길을 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북한산 자락길입니다. 환경입니다. 안 나. 옛날처럼 이렇게 이걸 벗으니 좀 나요. 아, 그래? 아껴 난다는데 하나도 안 나길래 내가 벗으니까 나 이제 썩으니까 하나도 안 나. 너무 헐 같은데 바다. 기운도 많이 나잖아. 아, 벗으니까. 이게 썩으면 한. 시원한 바람 햇이 나고 기온이 적정하고 그리고 바람이 부니까 아주 쾌적하고 좋습니다. 미세먼지 약간 있는데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보이는 아카시아 꽃. 자락길이 끝나는 지점 다리를 건너서 북한산 자락길이 끝나는 지점에 절이 있고요. 통과해서 반대편 인왕산으로 가겠습니다. 네, 도로 끝에 계단이 보이고요. 네, 계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잠깐 올라오니까
북한산이 그러다 보이네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 정주 오르다 용천 가스터 용천 부터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계단 놓고 아주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기차바위 말고 우측에 사이길로 갑니다. 홍심 약수터. 홍심 사람 이름 같은데? 그죠? 사람 이름 같지 않아요? 우리 엄마나 선배요. 아, 뭐 좋아요? 정수기까지 달았잖아요. 정수기를 달면 약수가 아니잖아요. 예? 약수는 그냥 먹는 거지, 정수기를 달면. 아니, 정수 이제 더 좋으라고. 아, 걸러지라고? 눈물은 한시 아무리 장마가 저도 물 저 상태밖에 안 나와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가 나오는 거죠? 동네요. 어? 동네? 무슨 동? 개미마을. 개미마을? 네, 마을 버스 다녀요. 아, 개미마을에서 올라오 여기 걸어 올라오면 얼마나 걸려요? 개미마을에서? 금방? 네, 고맙습니다. 10분? 개미마을에서 10분. 홍심약수터에서 개미마을로 내려가는 거고요. 여기 기차바위는 좌측에 있고, 여기 또 인왕산 둘레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다고 소문난 개미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개미마을 쉼터 너무 아름다운 쉼터 동료방에서부터 자, 자 개미마을 아, 여기 너무 좋은데? 아니, 내가 갈게. 내가 여기 처음에 와보고 야. 완전히 반했어. 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되지? 너무 그냥 상세한 산업도 되겠다. 아, 너무 좋다. 아니, 뭐. 하수도 공사한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지금 열선 따로. 아울버스 종점에서 올라갑니다. 여기로 오시면 대화나무, 애호금마 공원처럼 이렇게 아주 이쁘게 이쁘게 갖고 놨어요. 아주 이뻐요. 개미마을에서 왔고요. 기차바위 가진 않지만 기차바위 방향으로 갑니다. 일왕산입니다. 한의사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꺾어서 갑니다. 지금 한여름 날씨 같고요. 바람 살랑살랑 불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뭐 하늘도 좀 맑고 올라와서 무궁화 동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족구장을 가로질러서 넘어갑니다. 청년사, 인왕사 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카시아가 아주 만개를 했습니다. 자락길 전망대 2012년 10월 인왕산 북한산 노아집 쉼터 여기는 안산 자락길 안산 자락길 데크길입니다. 현재 시간 3시 3분이고요.
갔으니까 내가 선생님인데 나타내지고 안산 다락길 마스크 안 한 사람만 뒤돌아보고. 이거. 신경 다 그냥 쓰고. 홍재요. 이거 내려갑니다. 같은 아카시아. 홍재 또 그거. 네, 오늘은 북한산 자락길, 그리고 인왕산 둘레길, 안산 자락길, 데크로 여행을 했고요. 약 한 10km 정도, 아카시아 꽃을 보기 위해서 10km 정도 가볍게 데크길을 걸었습니다. 멋진 길, 부담 없이 산책하는 것처럼 걸을 수 있는 길을 걸었습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자락길 한번 걸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